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 최대의 스포츠 공원인 대가미공원 앞이라는 프리미엄을 갖춘 월 357만원의 임대수익, 연수익률 7%, 매매가 7억 5천의 원룸주택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충주시 교현동의 원룸주택 금동캐슬입니다. 16년 7월 준공으로 5년차에 접어드네요. 대지 58평, 연면적 105평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4층 건물이고요. 주차시설은 옥내 4대, 옥외 4대, 합 8대가 가능합니다. 1층에 오피스텔 하나, 2층과 3층에 원룸 각 4개씩 해서 합 8개, 4층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의 주인 세대 32평이 있습니다. 본 원룸주택의 애누리 안되는 매매가격은 7억 5천인데요. 현재 총 보증금 3,100만원에 3.8%의 융자 2억 2천이 있고요. 관리비를 포함한 월차임의 합계 357만원이 임대수익으로 매달 들어오고 있어 단순 계산 수익률은 7%로 보시면 되겠네요. 미리 자수를 하자면 오늘 소개 건물이 내부 복도까지는 촬영을 했는데 원룸 내부와 주인 세대 내부는 세입자들로 다 차 있어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분량도 뽑을 겸 그리고 요 원룸 주택이 위치상 프리미엄이 있다는데 진짜 프리미엄이 있나 확인도 할 겸 해서 대가미 공원을 먼저 들렀다 오는 것으로 할 건데요. 혹시 공원 프리미엄 따윈 필요 없고 원룸 건물이나 얼른 자세히 보여달라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영상 재생 시간 10분으로 스킵하시면 되는데요. 공원 영상 보시면 보시길 잘했다는 생각 아마도 드실거요. 지금 보시는 공원의 이름은 대가미 공원이고요. 충주 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포츠 공원입니다. 방금 전 제가 통과한 입구는 사방중 남쪽 입구였고요. 오른쪽으로 보여지는 건물은 충주시 노인복지관 건물인데요. 건물 내에는 노인분들의 취미활동과 스포츠 오락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우레탄 소재가 깔려진 이 산책길은 약 600여 미터에 걸쳐 공원의 아웃사이드에 동그랗게 연결되고요. 산책길 주변에는 곳곳에 체력단련용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고 각종 꽃나무와 가로수들이 맞들어진 조경으로 한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길 안쪽에는 아이들의 놀이터를 비롯하여 배드민턴, 축구, 족구, 농구, 배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웬만한 스포츠는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요 공원, 요 대가미 공원, 요 아주 멋진 공원이 내가 사는 집에서 100m 안쪽에 위치해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시면서 한 바퀴 돌아보시죠.
여기는 충주시 시니어분들이 고급 놀이터인 게이트볼장인데요. 평상시에는 남성 어르신들의 함성이 여기저기서 들리곤 했었는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여성 어르신들이 꽉 잡고 계시네요. 이제 3분만 더 산책하면 원룸 건물 보여드릴 테니까 좀만 더 보세요. 이렇게 해서 대감이공원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위치적인 프리미엄 있는 것 같죠? 7억 5천만 원 투자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된 원룸 건물 사시고 방 3개, 화장실 2개의 4층 주인 세대에서 거주하시면서 월 3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 받으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가로수 꽃길 산책하시는 삶. 부럽네요. 제가 했으면 좋겠고요. 그죠? 이제 원룸 주택의 위치적인 설명 드릴게요. 이쪽은 동쪽 방향이고요. 200m 전방의 대로 건너편에 건국대 충주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의 수많은 간호사분들 덕분에 원룸의 공실률이 낮은 거고요. 이쪽은 북쪽 방향이고요. 방금 전 한 바퀴 둘러보았던 공원 방향이죠. 공원까지는 약 70m 거리네요. 이쪽은 서쪽 방향이고요. 서쪽으로 직선 거리 1km 전방에 롯데마트와 함께 충주 종합터미널이 위치해 있고 도보 거리는 약 15분 거리입니다. 이쪽은 남쪽 방향이고요. 직선거리로 400m 전방에 충주의 전통시장인 풍물시장이 있고 직선거리로 800m 전방에 이마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상 원룸주택의 주변 인프라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건물의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이 북측에 나 있는 도로를 따라 걷는 중이고요. 건물이 동측면이 보이네요. 1층은 11평의 본 건물과 21평의 주차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 현관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이 북측면을 보시는 중이네요. 건물이 서측면이죠. 도시가스 배관이 가지런히 설치되어 있고요. 건물의 서쪽편에도 6m 소방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너 건물이 되겠죠. 건물의 남측면이 3, 4층만 빼꼼히 보이네요. 4층에 방 3개, 화장실 2개의 주인세대가 있는 거고요. 현재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5만원으로 임대 중입니다. 1층에 필로티 구조의 일부 주차장이 보이는데요. 이 건물의 주차대수는 옥내 자주식 4대와 옥외 자주식 4대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을 비롯한 건물의 외부 둘러봤고요. 이제 바깥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 현관문이 열리면서 바로 우측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반짝반짝하니 아주 깔끔한 외형이고요. 보안을 위한 CCTV가 눈에 띕니다. 원룸 내부의 마감재가 색감도 그렇고 좀 독특하네요. 계단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창고 겸 다용도실이 보이고요. 1층에는 원룸이 하나가 있는데 용도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네요. 2층으로 오르는 중인데 내부 인테리어가 아주 깔끔합니다. 2층엔 원룸 4개가 있고요. 보증금 1,000만원에 관리비 포함 월 136만원의 차임이 나오는데요. 3층도 2층과 똑같은 구조로 원룸 4개가 있고 보증금 1,000만원에 관리비 포함 월 136만원의 차임이 나옵니다. 4층에는 32평의 주인세대 한 가구가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의 구조인데요. 현재는 월세 임대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 내부를 4층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원룸 내부와 주인세대 내부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네요. 알맹이를 쏙 빼놓고 겉껍데기만 보여드린 듯해서 너무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룸주택의 위치적인 장점과 건물 외부를 보시고 웬만큼 마음에 드신다 싶으신 분들은 주저없이 연락주세요. 방문 전, 수일 전에 연락을 주시면 원룸이나 주인세대의 내부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요 원룸주택 나름 가성비 좋고 장점 많이 갖춘 매력적인 물건이거든요. 많은 연락 주세요. 충주시 최대 스포츠공원에 근접하여 위치적 프리미엄을 갖춘 10세대 원룸주택입니다. 충주시 교현동 금동캐슬이고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6m 도로에 접해 있고요. 대지의 면적은 58평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105평이고요. 건폐 면적은 18평으로 되어 있네요. 층수는 4층 건물이고요. 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구조는 철컨조 구조이고요. 내부 구조는 원룸 9개와 주인세대 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16년도 준공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승용 한 대가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옥내 자주식 4대와 옥외 자주식 4대로 되어 있고요. 현재 보증금 합계는 3,100만원, 현재 월차임 합계는 357만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7억 5천만원 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부속병원과 대가미공원에 근접한 위치적 장점으로 공실률이 거의 없습니다. 충주 최대의 아름다운 체육공원을 내 집 앞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춘 원룸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임대차 상세 내역을 알아볼게요. 1층 11평에는 오피스텔 하나가 있는데요. 보증금 100만원에 관리비 포함 월 30만원의 월세가 나오고요. 2층 32평에는 원룸 4개가 있고 보증금 1000만원에 관리비 포함 월 136만원의 월세가 나오네요. 3층은 2층과 똑같고요. 4층 32평에는 주인세대가 있는데요. 보증금 1000만원에 관리비 포함 월 55만원의 월세가 나오네요. 그래서 보증금 합계 3100만원에 월 357만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되는데요. 매매가 7억 5천에서 보증금 3100만원과 용자금 2억 2천만원을 제하면 실투자금은 4억 9900만원이 되겠고요. 수익률은 7%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